제가 준비한 건 화채예요. 네. 준비물은 우유랑 사실 아까 요 끝머리 버린다고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거 다 파내가지고 수박물로 갈아주시면 돼요. 오늘 믹서 갈 시간까지는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갈아왔습니다. 네. 우선 수박. 뭘 넣는구나. 저게 결국 수박 주스잖아요, 그럼. 그러네. 와, 맛있는데, 네. 저거. 네. 맛있겠어. 거기다가 네. 우유도 넣고요. 사실 오늘은 우리가 건강을 생각해서 제가 우유를 넣었는데, 네. 저희 집에서 각종 이제 음료수도 많이. 이용을 탄산음료 하고 있습니다. 많이 넣잖아요, 사실. 사이다. 그렇죠. 옛날엔 네. 그랬죠. 단맛이 별로 없어서 네. 수박이. 오늘의 주인공, 또 수박. 네, 깍둑썰기해서 네, 깍둑썰기까지 다 해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블루베리를 같이 넣어주시고요. 네. 블루베리는 이렇게 껍질까지 넣어야지 효과가 좋은 게 저 네. 껍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아이고. 효과 좋은 게 옛날에 저 옛날에 나이트클럽 가면 좀 화창해. 아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잘하실까? 여기 아까 단맛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후르츠 칵테일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채로 걸려서 위에 있는 과실만 과육만 좀 사용을 해주시고요. 네. 거기다가 연유 넣어주면 아 연유까지 달고 맛있어. 네. 아, 맛있겠다. 꿀을 넣어도 좋지만 연유가 네. 사실 가장 빠르게 단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 아 맛있겠다. 연유까지 아, 이렇게 한번 네. 아, 네. 아, 오늘은 이보은 선생님을 네. 약간 위협하는데요. 네. 네. 아유 보조에서 네. 이제 고수로 뛰어넘을 거야. 네. 자 그럼 저렇게 야. 해서 화채가 완성이 됐고.